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해 줬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나를 인사를 해주세요. 예. 어머. 아이고. 근데 계속 기다렸거든요. 선생님 뭐 사진 찍으려고. 근데 선생님 이제 BTS랑만 딱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나래 오늘이야 오늘. 오늘 오늘이야 오늘. 내가 한참을 예. 뭘 그렇게 알아?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할머니 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걔네들 이렇게 해주느라고 아우르느라고 네. 정신이 없었지. 아닙니다. 예. 그리고 프로 같이 했잖아. 아 그렇죠. 아, 그래 그때 그 뭐지 그 저기 비디오 스타. 그쵸 토크쇼도 같이 하고. 네. 아, 다 기억하시네요 선생님. 아 그럼요 그때 할 때는 애기 같아. 했어요. 그대는 늙었어. 맞아요. 그게 몇 년 전이야. 선생님 앞에서 트워킹도 주고 그래서 뭐 선생님 그때 박수 쳐줬어요. 너무 나긋나긋한 애기야. 저도 이제 마흔입니다. 아, 예뻤지.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근데 그나저나 우리 선생님께서 영화 이번에 주연으로 아유, 하나 뭐, 또 멋들어지게 찍으셨다고. 준주연이에요. 네. 나뭇이가 이제 원주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도 뭐 같이 네. 우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좀 오래간만에 큰 역을 하는 거죠. 네. 네. 제목은 뭐예요? 그래 소풍이라고. 그 소풍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디 소풍 가는 건가 보다. 그런데 인생살이 이런 건가 하는 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면이 많아요. 그리고 영화 OST를요 선생님의 최애 가수죠 임영웅 씨가 불렀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이 직접 섭외를 하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그런 결례는 안 한다. 워낙 정말 그거는 내가 악하고 고마워했어. 생각지도 않았고 그래도 나는 이제 나를 생각하고 해줬다고 생각해. 네. 그래. 그대 그 바람에 실려 후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고들 저 파도에 후련히 흘러가리 아우 음악이 나를 울리네 아우 네. 순식간에 뭔가 이렇게 확 시원해요. 오, 네. 야 이거 눈물이 확. 선생님 왜 선생님 왜 멀리서? 아니 그냥 딱 장면을 보는데요. 부모님 생각이 났고 또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노년기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니까 갑자기 이제 제 자신도 겹치면서 네 눈물이 왈칵 나네요. 그러니까, 네. 아 이러다간 제가 상담 받을 것 같아요. 예. 오 박사님께. 눈물 바다가 아유. 예.